반갑습니다. 제가 한 30년 동안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는데 제가 30년 동안 일하면서 아마 제가 항상 생각하고 느꼈던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. 목차는 제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. 30대 중반에 제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부터 성공하려면 또 마지막에 프로젝트 성공하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 1990년, 91년도였다고 봅니다. 모든 회사가 그 대형 프레임이라고 그러죠. IBM이나 파컴의 대형 프레임을 쓰다가 유닉스 RDB의 신기술로 바뀌게 된 시절이었습니다. 그때 외부 전문가는 진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.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제 봉급이 아마 10배 정도를 불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, 야, 어느 분야든 꼭 1등이 돼야 되겠구나. 그래서 제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.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. 그 다음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?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캐리어 패스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컨설팅 분야에서는. 그래서 저는 제조업체, 지금까지도 30년 동안 제조업체의 컨설팅만을 해왔습니다. 그렇게 30년 동안 또 프로젝트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항상 무엇을 배울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미리 공부를 하면서 내공을 쌓아서 지금 아마 전문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특히 또 내공을 쌓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우리 프로젝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내공이 쌓이고 뭔가 본인의 지식이 쌓이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. 하여간 고생을 한 만큼 또 힘든 일을 해결하면 할수록 단단해지고 내공이 쌓이고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항상 어떤 그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성공하려면 관심을 가져야 보이고 미리 준비해야 기회가 보인다. 제가 처음에는 개발일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개발일을 하면서 느낀 게 이 부분은 부가가치 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. 또 생산성도 나지 않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때가 1994년, 95년도입니다.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ERP였는데 그때부터 ERP 공부를 해서 지금은 ERP 시장에서 아마 선두주자가 돼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자기의 가치를 알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. 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가치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. 지금 아마 제가 포스코 프로젝트를 1999년도에 민영화될 때 했는데 그때 회장님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이건 베스트를 다해서 했죠. 그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포스코의 모든 중역이나 모든 분들이 알아봐 주시더라고요. 아마 그때 그렇게 잘했던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리지 않고 여태까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컨설턴트가 또 중요한 부분이 소통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컨설턴트의 가장 중요한 거 소통의 기술.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고객이 알고 싶은 것을 잘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질문을 받으면 자꾸 자기가 아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고객이 뭘 궁금해하는지 그 부분을 정확해서 캐치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여간 하수는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하고 고수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. 질문을 했는데 서론벌론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 답답하고 지루합니다. 항상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필요하면 보충 설명을 하는 그런 자세로 그리고 잘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딪혀 실전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중요합니다. 또 프로젝트 성공하기 위해서 기술을 제압하고 초전박살하는 게 프로젝트에 가장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하는 것은 신뢰를 쌓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주인의식을 꼭 갖고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 내가 주인이라는 자세로 컨설팅을 하면 자기의 몸값을 많이 올리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 이슈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. 항상
이슈는 그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자세로 일하면 역량과 내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어떤 프로젝트라도 이슈 관리의 중심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오피니언 리더의 생각을 많이 읽고 내 편으로 만들어 상대방에 대한 빠른 캐치, 내 것으로 만들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 대응을 하면 프로젝트는 꼭 성공하게 됩니다. 소통을 잘하면 아군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